국학급 70kg 이하입니다. 엄하진 선수와 김다혜 선수의 대결인데요. 자, 선수 무릎 앉아. 김전적 이대일로 안타 직정이 구레군 쪽을 앞서는 가운데 네 번째 국학급 선수입니다. 자, 엄하진 선수는 27살 166cm의 신장 구례군청 소속입니다. 이 선수는 밭다리가 쭉쭉인 선수인데요. 그렇죠. 그렇다 보면은 물론 들배지기도 잘하고 있는 엄하진이기 때문에 두 선수 간에는 지금 임수정, 엄하진, 김다혜 선수의 네. 국가급의 라이벌 간의 선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팀 간 이 두 선수가 이기는 팀이 오늘 승자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되죠. 네, 김다혜 장사는 이미 개인전에서 국가급 결승에 올라가 있는데요. 안산시청의 김다혜는 30살에 165cm의 신장입니다. 화면 오른쪽이고요. 자, 이 두 선수의 대결이 단체전 우승을 결정짓습니다. 자, 안산시청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고 네. 구례군청은 어떻게든지 살아나가 2대2 동점 균형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조인주 장사 또 거기 그 상대 안산시청의 최희아 선수가 지금 부상이란 말입니다. 그렇죠. 물론 삽바는 착용했습니다만은 재기력을 절대 발휘할 수가 없죠. 네. 자, 이로 헛. 같이 일어나. 이로 헛. 3판 2선승제. 개인간은 3판 2선승제입니다. 첫 판입니다. 자, 같이. 준비. 네 번째 선수인 국학급 선수들입니다. 자, 첫 판. 김다혜가 들어봤습니다. 자, 일단 엄하진 선수는 장기전으로 응수를 했죠. 네. 자, 수입기에서는 지금 김다혜 선수가 한 수 앞섰습니다만은 엄하진 선수가 거기에 바로 말려들지 않고 바로 장기전으로 응수를 했기 때문에 네. 정말 두 선수 어떤 기술로서 상대 중심을 물들지 안타리 걸려나요. 자, 안타리. 안타리 들어갑니다. 엄하진의 안타리. 정말 번개 같은 정강서가 같은 안달이네요. 네. 장기전 태세에서 바로 안달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. 네. 삿발을 두 다리 삿발, 허리 삿발 잡고 있는 상태 상대를 당겨 붙인 상태에서 안달이는 가능하나 이렇게 장기전 상태에서 가감한 안달이 그러니까요. 정말 거기는 또 체중도 실어야 되고 네. 자, 저렇게 삿발도 완벽하게 잡지 못한데 한번 봐보세요. 다리 삿발은 저렇게 늘어뜨려진 삿발 자락을 잡고 상대 중심을 밀착시켜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엄하진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저렇게 마지막 끝자락이라도 잡았기 때문에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 겁니다. 예. 엄하진 장사는 이제 개인전에서 아쉽게 임수정 장사에게 패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는데 단체전에서는 이 첫 판을 챙겨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, 어떤 결과 어떤 실험이 이어질까요? 예. 또 김다혜 선수도 그랑 호랑호랑 넘어갈 김다혜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